지금 냉이하고 쑥을 갈아서 피자판을 만든 다음에 구워서 그 위에다가 지금 이 토핑물을 얹어서 피자를 냉이 쑥에다가 파인애플 샐러드를 얹고 그 위에다가 파프리카하고 이렇게 새우도 지금 큰 새우들을 까서 익혀서 까서 그 위에다 얹었어요. 토마토도 좀 슬라이스해서 얹고 자색고마도 얹고 여기다 치즈를 듬뿍 얹을 거예요. 아주 완성되면 맛이 좋겠죠. 잠시 후에 치즈 뿌린 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되면은 이제 접시에다가 해서 토핑물을 이렇게 치즈를 지금 이렇게 치즈를 뿌려 듬뿍 뿌릴 거예요. 그냥 가족이 먹을 거니까 아낌없이 치즈는 우리는 듬뿍 뿌려요. 이렇게 파는 피자보다 더 집에서 만드는 피자들은 이게 토핑물과 이렇게 치즈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죠. 우리는 한 1년이면은 치즈 3kg짜리 5개 사요. 그러니까 한 15kg 정도 사서 냉동실에다가 분할시켜서 얼려놓고 이렇게 듬뿍듬뿍 넣어서 노인들은 이렇게 치즈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칼슘 때문에.